예, 거점화해 팀장님 신청합니다. 저희는 조류 임플란트 반경을 위해서 거점소득 조사하고 선제 초소를 6개소, 거점소득 초소 1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당부의 말씀은 축산농가는 자체적으로 자기가 자기 농가를 지킨다는 방침 아래 열심히 소독을 해주시기 바라며, 그 농가들별로 별도로 자제, 모임 같은 거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만큼 우리도 약품이나 명의증까지 많이 공급해 드릴 테니, 한 번 더 우리 실은 조류 인플루엔자의 방역에 만전을 가지 기할 수 있도록 소독에 만전을 기하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자, 회상, 김포시청, 위 기관은 환경부가 후원하고 에너지경제신문사가 주최한 2020 대한민국 기후경영대상에서 이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환경부 장관 조명래.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도시디자인 팀장 구시몬입니다. 이번에 우리 시에서는 가설 울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아름다운 김포 도시디자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가설 울타리는 공사 현장에 어수선한 경관을 차폐하고 소음, 먼지 등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입니다. 그동안 김포시는 대규모 공동주택 조성과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서 공사장 주변 환경과 미관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아왔습니다. 이에 시는 도시미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가설 울타리 설치에 대한 기준과 그래픽 디자인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난 24일 공고한 후 향후 건축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5층 이상인 건축 공사 현장 등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이번에 완료한 가설 울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은 물론 김포의 도시 브랜드 이미지가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관련 자료는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